저랑 통화한 도매시장 관계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그린랩스의 외상 기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치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그리고 점심 먹고 들어도 아, 좋고, 그쵸.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심지어 예,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아, 맞아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최근 들어 업계에서 아스쇼가 장안의 화제다라는 아, 근데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예, 저는 팩트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수천 뷰의 이제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고, 맞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있고 수만 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비밀 병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 굉장히 훈남 기자를 이번에도 제가 모셔왔단 말이죠. 아스는 훈남 기자밖에 없나 봐요. 투성이라고 봐야죠. 저 빼고 저 빼고 투성이고요. 지금 예 저희 이번에 모실 이민재 기자는 아, 뭐 네. 업계에서 상위 5% 안에 든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보증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기대되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예, 먼저 네. 잠깐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카메라 보고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아웃스탠딩에서 이제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 이민재라고 하고요. 아스쇼에는 이제 처음 나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도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뭐 그렇죠. 처음에는 좀 신나게 시작을 했지만 예. 앞으로는 좀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그래야 할 하려고 것 하는데요. 같습니다. 최근에 스타트업 씬에서 그린랩스라는 거의 유니콘에 가까워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지닌 회사가 그렇죠. 있는데 네. 요즘 많이 여러 가지로 좀 이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걸 오랫동안 취재한 민재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네. 아무래도 그 민재님은 그린랩스를 좀 오래전부터 취재한 걸로 아는데 뭐 많이 좀 접촉을 하셨었죠? 예, 제가 그린랩스를 처음 시작한 건 지난해 한 2월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린랩스 신상훈 공동 창업자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그린랩스에게 기업 DB 작성을 이제 맡아서 쓰기도 했고, 네. 뭐그 외에 다른 이제 기획 기사를 쓴다든가 할 때도 이제 그린랩스 이야기를 포함을 시키면서 계속 관심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랩스가 어떤 회사인지 분명히 뭐 보는 분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네. 종사자분들이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소개부터 해주신다면. 예, 이제 보통 스타트업들이 뭐 어떤 분야로 우리는 혁신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을 혁신하겠다 이러면 핀테크, 뭐 아니면 우리 모빌리티 혁신하겠다 이러면 자율주행 뭐 업종이고, 뭐 유통을 혁신하겠다 하면 이제 커머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린랩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 혁신을 내걸고 이제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그 업계에서는 통상 에그테크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애그리컬처 이제 농업이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이나 아니면 제반 밸류체인들을 이제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좀 혁신을 해보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랩스 같이 이제 농업 분야를 혁신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난 스타트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린랩스는 굉장히 촉망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신상훈, 안동현, 최성우 이제 3인 공동 창업자가 의기투합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 모두 연쇄 창업을 하셨고 또 성과도 또 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력이 이제 좀 화려한 예,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상훈 공동 창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그 2011년 뭐 이럴 때 이제 전자책 스타트업이죠. 리디의 경영진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이제 소개팅 어플 중에 아만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넥스트 매치라는 그 회사를 창업해서 엑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안동현, 최성우 공동 창업자 역시 그 쿠차라는 쇼핑 플랫폼을 창업을 해서 운영하기도 했으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실력을 증명을 한 창업자들이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 좀 많이 받지 않았나요? 예, IR 성적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당장 지난해 초에 1,700억 원 규모의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유치를 했죠. 그러니까 투자사를 보면은 BRB 캐피탈이 1000억, 그리고 SK스퀘어가 350억, 스카이레이크가 305억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가 이제 지금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좋았고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도 훨씬 더 혈색이 좀 돌던 시기기는 했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1,700억 원을 이제 펀딩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드문 정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린앱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팀도 검증이 됐고 모델도 유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자금금이 몰린 셈이네요. 근데 아까 뭐 애그리테크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밸류체인도 말씀하셨는데 딱 그것만 듣고서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는 딱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혁신하려고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린랩스는 이제 처음에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농업을 좀 혁신해보겠다. 뭐 기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농산물 키우는 그런 거죠. 비닐하우스 같은데 뭐 이렇게 장치를 뭐 추가한다든가 그걸 이제 뭐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첨단 기술로서 이제 뭐 최적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농산물을 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퀄리티를 더 좋게, 맛도 더 좋게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겠죠. 그 농산물이 이게 되게 예민하대요. 그래서 뭐 온도, 습도 아니면 뭐 일조량 뭐 이런 그쵸. 거에 따라서 뭐 생산량이나 맛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IT 기술로 최적화를 시킨다면은 네, 더 맛있는 딸기를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처음에 열심히 했었던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랩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거는 그린랩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린랩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랩스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주제들도 뭐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핵심은 재무 상태가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들인 것 같은데 이미 지난달부터 언론 보도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재무 상태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힘든 수준까지 악화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당연히 구조조정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회사 측은 지난달 13일에 뭐 내부적으로 CEO 세션을 열고 경영 상황 악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그날 이제 나오게 됐죠. 사실 지난달 보도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전부터 그린랩스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좀 스멀스멀 나오고는 그쵸,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죠. 뭐 작년 이제 말이나 뭐 한 4분기 그때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사실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블라인드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스도 이제 1,500명이나 이제 유저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죠. 간혹 올라오곤 했습니다. 뭐 그린랩스 지금 괜찮아? 그린랩스 지금 좀 약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줘. 뭐 이러면서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이게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난해 말부터 한 올해 1, 2월 경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도 되게 말이 많았고 루머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임원 중에서 약간 법적 처벌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매출을 좀 뻥튀기했다. 뭐 이런 한간의 루머도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게 이제 회사 측의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좀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그냥 했습니다. 그냥 루머였군요. 네. 그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 ERP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제 시스템에서 뭐 엑셀로 뭐 처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미숙함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뭐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는 있었는데 뭐 이게 뭔가 좀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뭔가를 뭐 잘못 기재를 했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현직자 중에서도 뭐 법적인 이슈에 휘말렸다 뭐 이런 사례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이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2천억 가까이 투자를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2021년 말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그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무 상태가 지금처럼 악화하게 된 배경은 그 그린랩스가 역점을 뒀던 신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원래 스마트팜 사업을 역점으로 두고 이제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농산물 유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매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무슨 무슨 청과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랩스는 이들 도매시장 법인처럼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사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자기들보다 조금 작은 도매회사한테 팔고, 그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고, 예,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아마 지난 한 2년, 그 특히 작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좀 힘을 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럼 사실상 스마트팜에서 도매 쪽으로 거의 사업 중심축이 이동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요거는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 중심축을 완전히 옮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꽤 옮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2021년 이제 공시 이제 나와 있는 그것만 보면은 뭐 여전히 스마트팜 매출도 한 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걸로 미뤄 봤을 때 스마트팜이라는 이제 비즈니스 안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대신에 꽤 많은 부분을 농산물 유통에다가 좀 리소스를 좀 투입을 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얼핏 드는 생각이 도매업이라고 하면 아주 막 혁신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왜 그런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렇게까지 새로움을 더하기는 좀 어려운 비즈니스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뭐 기존 시장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까지 뭐 새롭게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성 플레이어도 많이 있는 시장이고요.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그린랩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신상훈 창업자 인터뷰할 때 여쭤봤던 건데, 우리는 유통 단계를 꽤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진을 남길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제 농민에게 구매해서 결국에는 바이어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팜모닝이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일종의 뭐 소셜 미디어 성격도 좀 있고, 뭐 정보를 얻는 플랫폼, 정보 플랫폼 이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좀 농민들이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 좀 농민들하고 접점이 있어, 그 좀 많이 맞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 많이 있어, 좀 그런 것들의 이제 좀 그 강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좀 자신감도 어느 정도 좀 갖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뭐 비즈니스 인프라를 까는 과정에서 IT 플랫폼이 있으니까 우리는 손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렇죠. 이제 좀 강점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예,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이제 농민들하고 접점이 있었다고 한들, 그러니까 가락 시장이 굉장히 큰 농산물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이제 뭐 유통 시장이잖아요. 가락 시장에서는 유비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한마디로 거의 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린랩스는 이제 물건,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그거를 팔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되게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상 납부 기한을 되게 길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게 한 30일에서 60일 이 정도로 설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는 이제 농산물 유통업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그 통상 이제 도매시장 법인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하던 이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린랩스가. 그 중도매인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5일에서
길어도 한 10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계 평균에 비춰봤을 때는 뭐 글쎄요 뭐 한 대여섯 배 뭐 이런 식으로 외상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좀 늦게 갚으셔도 돼요. 이러면서 이제 꼬신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또 농산물 구매할 때는 굉장히 또 정산을 빠르게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린랩스의 농산물 판매하시는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정산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맞춰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농민에게도 그 우리 물건을 사줄 바이어에게도 최대한 베니핏을 제공을 하려고 했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 거죠. 뭐 신규 플레이어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프로모션이 사실 요거 말고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외상기한을 늘려준다라는 프로모션을 걸 수밖에 없는 좀 이유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2021년도 공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면은 매출 원가율이 95%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농산물 유통 사업으로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여기서 더 낮추기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 다음으로 손댈 수 있을 만한 거는 그 외상 납부기한을 길게 돈 좀 늦게 여유 있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어쨌거나 이런 전략은 거래처를 늘리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냐면 그린랩스가 농산물 유통 사업을 되게 집중적으로 시작한 게 뭐 1년, 2년, 뭐 3년 안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확보한 바이어들이 3만 5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감이 안 오죠. 우리는 농산물 유통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도매시장 관계자분한테 또 여쭤봤어요. 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솔직히 3만 5천 명? 나는 그게 좀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믿음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략 전체 바이어 수가 한 4만 몇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집계 방식이나 그렇죠. 분류법 같은 거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1인이 사도 사실 뭐 좀 바이어일 수 있고 뭐 진짜 뭐 회사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렇죠. 여러 인원이 가담해가지고 하는 것도 바이어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변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뭐 4만 몇천 명 정도라고 하는 바이어들 중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한 거니까 그린랩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또 거래처들의 마음도 제법 잘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부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요? 줄 돈은 최대한 안 주는 게 좋고 최대한 늦게 그쵸, 주고 그쵸.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돼. 네. 근데 그 반대로 한 거네요. 이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줄 돈은 빨리 주고 그런 식으로 예, 그 받을 돈은 최대한 늦게 받고 이런 아유, 건데 네. 근데 이러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빵꾸가 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돈이 안 들고 손실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그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방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되게 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경색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쓴 방식 중에 하나가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아, 좀 어려운데 네. 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말이 좀 어렵죠. 예. 저도 어렵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현금 대신에 현금 대신에 이제 매출 채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돈을 빌리는 자금 융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린랩스는 롯데카드를 통해서 팩토링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돈 빌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되게 큰 자금 융통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렇게 제2금융권에서 팩토링을 했다 하면은 연 수수료가 대략 한 10% 내지는 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린랩스가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기업이었던 거는 맞지만 글쎄요 뭐 최소 수십 년씩 이렇게 사업을 해온 우량한 기업들에 비해서는 신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한동안은 뭐 팩토링을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좀 언제 갑자기 좀 안 좋아졌는지 혹시 내관이라든지 그런 트리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꽤 오랫동안 적어도 이제 수면 위로 막 폭죽이 터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뇌관이 터진 거는 한 지난해 말경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금리 상승이라든가 뭐 채권 부도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 이 국면에서 롯데카드가 팩토링을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린랩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권 회수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어요. 매출 채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이 이제 슬슬 안 거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린랩스한테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바이어들도 우리 상황 어렵다. 이제 주기가 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그래서 회사에 그러면은 채권이 얼마나 묶여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공시 내용이나 아니면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한 최소 수백억 원, 뭐 일각에서는 뭐 한 400억 원이 조금 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 어음이라는 게 좀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안 떼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 채권이라든지 어음을 해주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닥친 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안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폭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린랩스와 거래했던 그 거래처들 바이어죠. 이제 바이어들이 뭐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좀 견실하지 못한 곳들도 꽤 섞여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뭐 추측성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채권 회수가 안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거래처들을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이제 부작용조로 발생한 그런 부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악용하기도 좀 쉬울 것 그쵸?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저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요. 어쨌든 농산물 유통에 그린랩스가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린랩스는 스마트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팜만 계속했으면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뛰어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린랩스가 왜 그렇게 했을지.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요것도 네. 이제 결론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마트팜 사업의 전망이 그러니까 뭐 물론 유망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집중을 했던 사업이 다소간 약간 조금 약간 뭐랄까요 좀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린랩스가 처음 스마트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줬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줬냐면 한 80% 이렇게 줬대요. 진짜 너무 많이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나라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 그린랩스의 주 고객이죠. 이제 농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기왕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우리도 스마트팜 한번 구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비닐하우스에다 막 이거저거 막 이렇게 넣는데 100만 원이 든다 하는데 20만 원만 내 80만 원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야 이러면은 구미가 당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도입을 하려고 했었던 곳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팜 설치에 대한 수요도 올라갔으리라 여겨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린랩스의 사업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가 이제 쉬웠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담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 보자면 당시에는 그렇게 막 뭐랄까요 좀 제대로 된 스마트팜 회사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부실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린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좀 실력 있는 창업자들이 뭉쳤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 측면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잘 안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책이라는 게 항상 좀 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원이 되던 부분이 뭐 지원의 규모가 좀 줄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반대로 오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조금 꽤 많이 내려갔다. 좀 이런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그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100만 원짜리 짓는데 내 돈 20만 원만 내면은 지을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와 40, 50만 원은 내야 돼.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도 전보다는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국면에서 그린랩스는 뭔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팜 말고 이제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린랩스가 원래 농산물 유통하기 전에도 다른 거 뭐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린랩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팜모닝이라는 팜모닝. 예, 그 플랫폼을 열심히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출시 자체는 2020년에 했습니다. 그 팜모닝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농업 관련된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주 사용자들은 농민들이 많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 보면은 농산물 시세 아니면은 농업 관련 정책, 뭐 수문 보조금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도움되는 농업 관련 보조금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도 큐레이션을 막 해놨어요. 그래서 뭐 고추 농사, 오이 농사 이런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놨고 약간 소셜미디어적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뭐 저희 농장 한번 구경 오실래요? 이런 사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농산물 B2B 마켓플레이스의 기능도 이제 같이 좀 들어있는 그런 플랫폼 약간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입소문을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에 그린랩스 인터뷰할 때 여쭤보니까 마케팅 좀 그렇게 많이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올가닉하게 이렇게 좀 성장을 잘한 케이스다 이렇게 좀 말을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비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이렇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팜모닝의 어떤 정보 전달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적인 성격 이런 것만 가지고는 매출로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팜모닝이라는 것 자체가 무료 앱이고 그 용식님 지인님도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냥 바로 써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냥 다 이제 있거든요. 근데 별다른 뭐 수익 모델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뭐 구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를 뭐 인앱 결제를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거죠.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게요. 특히 이게 농민분들 네. 대상으로 하면 뭐 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B2B 농산물 유통의 방점을 팍 찍으면서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 거죠. 아무래도 뭐 이 과정에서 좀 뭐 투자자들의 입김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뭐 성장 압박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좀 외형 성장에 대한 니즈는 분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자면 이제 매출 성장률이라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숫자들이 좀 확보가 돼야지 좀 가능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처럼 뭔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팜모닝으로 뭐 좀 유저는 이제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거 자체로 이제 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농산물 유통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유통 커머스 쪽에서는 거래액을 매출로 잡잖아요. 네. 그래서 1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 이러면은 뭐 손실이 났든 어쨌든 어쨌거나 매출은 이제 100억으로 잡히는데 그린랩스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사실 초반에는 나름 성공적으로 어쨌든 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 공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회사의 매출이 168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듬해인 2021년이죠. 그때 이제 매출이 967억 원까지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476%, 한 네다섯 배 막 되는 그런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적자폭도 커지기는 했죠. 예, 커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매출을 네다섯 배나 성장을 시켰다라는 거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예, 그런 이제 기울기가 아닌가. 투자를 잘 받은 이유는 있었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또 접은 건 아니거든요. 그 공시 자료를 보면은 그 농산물 유통 매출 못지않게 또 나와요. 그 2020년 스마트팜 매출이 이제 125억 원 정도.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에 432억 원 정도 해서 스마트팜 매출도 한 246% 이렇게 잘했네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역점을 둘 거야 했던 농산물 유통도 막 이렇게 치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스마트팜 매출, 스마트팜 사업 이런 부분도 놓지 않고 나름 잘 성장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좀 대세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에 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그 그린랩스도 뭐 도매협도 그렇고 뭐 스마트팜도 그렇고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독점적인 상황에 놓이면 그 해소가 나중에 되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투자 시장이란지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좀 그게 연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뭐 앞서서 경영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어서 좀 채권 회수의 어려움 그리고 좀 유동성 위기 등을 언급해주셨는데. 지금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급한 불을 끊으라고 좀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지난달 CEO 세션에서 뭐 회사 측이 인정을 한 거죠. 유통에 우리가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입한 게 맞다. 그러니까 희망 퇴직을 받겠다 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 투자의 좀 전제 조건이기도 했었어요. 어쨌거나 추가로 투자를 받아야지 뭐 희망퇴직금도 주고 그리고 경영도 정상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2월 당시에 임직원 수가 한 6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중 상당수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도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공동창업자 3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안동현 대표, 그다음에 최성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신상훈 대표 단독 체제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을 내려놓긴 하지만 뭐 미회수 채권 문제라든가 뭐 기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도는 썰인데 그 아까 이야기한 안동현 대표와 최성우 대표가 좀 문제가 있다. 뭐 법적인 이슈가 있다. 왜냐하면 좀 뉴스를 보니까 비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비위가 이게 굉장히 큰 윤리적 문제를 의미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본 적은 있는데 뭐 어쨌거나 뭐 공식 입장에서 뭐 그거를 뭐 예, 그 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확인되진 않은 거예요. 예, 확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이게 뭔가 이게 그렇게 얼핏 들은 걸로 제가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게 생기면은 네, 그때 다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그거는 분위기가 좀 어떠신지.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추가 투자 유치이고요. 예, 그래서 당장 뭐 수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상황이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15일까지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짓지를 못하면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3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주주간 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처럼 진척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난 20일 정도였죠. 그때 이제 극적으로 추가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사 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전환사채 방식으로 500억 원의 자금을 수혈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생 절차는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됐고, 뭐 자금이 투입되면은 뭐 희망 퇴직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집행을 먼저 하겠죠. 예. 좀 보시기에 소생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조심스럽죠. 제가 예측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이제 뭐 현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신규 투자로 이제 기존 창업자가 이제 세 명이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대표의 지분이 크게 이렇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 이제 투자사 중에서 이제 그 2인의 차등 감자를 좀 조건으로 내건 곳이 있기 때문인데, 뭐 어쨌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현재는 회사가 이제 불끄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용식님한테 똑같은 질문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용식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근데 뭐 최근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민재님만큼 모르겠지만, 근데 네, 최근 뉴스 보니까 그 만약에 투자 유치가 안 되면 뭐랄까 그냥 바로 회생 절차 넘어간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땐 진짜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회생 절차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뭐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어쨌든 심각한 상황인 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그러면 그린랩스 사태에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도출해 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사실 외부에서 보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은 농산물 유통에 손댄 게 이제 패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뭐 사실 이제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서 뭐 제가 느낀 점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취재를 하면서 확실히 기존 플레이어라는 그 존재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것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게 이제 찌릿하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린랩스가 역점을 뒀던 농산물 유통을 원래 하고 있던 곳들,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 뭐 이런 곳들의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땡땡청과 무슨 무슨 청과 이런 곳들로 불리는 사업자들이 뭐 생각한 것보다 되게 큰 손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이런 곳들이 1년 동안에 이제 거래하는 규모가 뭐 거의 근 1조. 진짜 크구나. 아니면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중견기업 수준. 그러네, 그렇죠. 진짜. 1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뭐 최소 1, 20억 원. 평균적으로는 한 30억 원 정도. 그리고 추석 뭐 설날 이럴 때는 이제 그럴 대목이잖아요. 그럴 때는 1거래량이 뭐 7, 80억 원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2천억 원의 누적 투자를 받았다고 저희가 되게 대단하다, 이게 뭐 엄청 밀어주는구나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그 투자 규모가 그 금액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작은 금액이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스타트업 씬에서 특히나 1700억 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이 이제 농산물 유통이라는 그 시장으로 무대를 이제 옮기면은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뭔가 번쩍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게 기존 시장은 이제 기존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좀 덩치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요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노하우도 좀 밀리기가 쉽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랑 통한 도매 시장 관계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그린랩스의 외상 기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신 분들이 많아요.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너무 네. 길게 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왜 그러냐? 뭐 그게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결과론적으로 안 좋아지긴 했는데 뭐 조금 길게 설정을 해주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과거의 농산물 유통 업계에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대요. 외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도 메인. 그러니까 큰 도매상 말고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작은 도메인. 그런 도메인들이 중도 메인들이 부도를 내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건을 판 도매 시장 법인은 결국에 이제 손실을 낼 수밖에 없고 뭐 수십억 막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런 사고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켜켜이 이제 누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이제 굉장히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네임밸류가 있는 거래처다 믿을만하다 이 정도여도 진짜 예외적으로 한 2, 30일 정도로 설정을 해준대요. 외상 기간을 그게 이제 최대 20일에서 30일 그게 이제 간혹 있는 경우고 한 달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업이 기존 플레이어하고 단순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승기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걸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려면은 자기만의 뭔가 무기를 뾰족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해자를 구축했을 때 뭐 그럴 때란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알고 있고 뭐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랬던 내용이긴 한데 진짜 취재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더 뭔가 찌릿하고 정말 실로 그러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남네요. 예. 그러게 진짜 확 와닿네요. 그리고 정말 내공이란 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레거시의 내공이란 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분들은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하셨을 텐데 당연히 뭐 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네.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는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할 부분도 있다. 뭐 섞여 있는 거겠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간과하면은 안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건. 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린랩스는 투자를 추가로 이제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경영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적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레거시한 그런 비즈니스에 예전처럼 자본을 투입한다든가 하지 않고 우리만의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거나 판모닝이라는 그런 플랫폼 가지고 있고 뭐 데이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레거시한 그런 시장 뭐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일 거잖아요. 이제 숙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매출 그리고 뭐 수익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일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부디 그린랩스가 잘 불을 껐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민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고요. 예, 아스쇼 이제 여기서 그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더 시의성 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